안녕하세요.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여러분 하시는 거 아시죠?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부터는요, 이제 컨벤셔널 스윙 드라이버 샷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정말 초슬로우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볼 수 있는 슬로우왕이 진행이 될 텐데요. 오늘은 그 첫 시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드라이버 첫 시간인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. 왜 컨벤셔널 스윙으로 하냐? 옥선생은 옥스윙인데, 근데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버까지만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, 그 다음에 뭐 옥스윙으로 들어가서 옥스윙 1, 옥스윙 2,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, 뭐 그 중간에 다시 페어웨이 우드 스윙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셋업이 달라지고 스윙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뭐 여러분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드라이버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뭐 쭉 훑어보는 그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.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 샷을 하게 되면 공이 지면에서 떠 있기 때문에 보통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왼쪽 뒤꿈치에다 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. 그래서 왼쪽 뒤꿈치에다가 두고, 그 다음에 클럽은 우리가 그 발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취해야 됩니까?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저는 뭐라고 하냐면 7번 아이언, 그러니까 아이언을 칠 때에는 이 양쪽 발 끝이 어깨선 안에 들어와 있는 정도가 좋다. 물론 그 PGA 매뉴얼은요, 이게 밖에 요 안에 어깨가 들어오라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, 안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7번은 치지만 저는 그래요. 그다음에 우드 계열은 드라이버를 제외한 우드 계열은 요 반씩이 어깨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. 그다음 드라이버는 이 전체가 밖으로 나간 그런 느낌으로, 그래서 이 발 안쪽에 어깨가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 정도면 굉장히 좀 과감하게 공을 칠 수 있는 액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는 좀 넓게 서서 이 발 안쪽에 내 어깨선이 어깨에 폭이 들어와 있는 정도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드라이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 있는 클럽들은 손이 밑으로 향하지만 드라이버는 이렇게 완만하잖아요. 라이각이 이제 우리가 또 놓였을 때 스윙 플레인 자체가 이제 라이각은 아니고 스윙 플레인 자체가 이렇게 완만한데, 그런 경우에 손이 이제 앞으로 나가게 돼요. 그래서 약간 늘어졌을 때 좀 더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다.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넓게 섰기 때문에 몸이 서 있진 않죠. 더 숙이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된다라는 점만 이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그게 셋업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이건 한 7번 아이언 정도는 요런 개념이겠지만 드라이버는 이렇게 어깨가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자,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. 자, 우리 아이언 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? 가장 중요한 게 왼손목,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 했죠? 그 상태에서 왼손목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, 그리고 어깨는 손이 앞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제 어깨 이쪽 방향으로 되니까 조금 아래로 떨군다는 그런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야 되겠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. 그럼 이제 백스윙이 시작이 되면 왼손목 그대로 고정.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벤셔널 스윙은 왼손목 고정된 상태에서 쭉 그대로 왼 어깨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요. 이때는 거의 하체는 움직이지 않아요. 여기까지 왔을 때는. 그렇죠?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클럽 페이스하고 내 손이 일치가 되는 느낌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. 왜? 근데 여기서 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죠. 근데 딱 왼손목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만 밀어넣게 되면 거의 하프스윙이 왔을 때는 내 손과 클럽 페이스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, 클럽 페이스는 지금 약간 지면을 향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클럽 페이스가 맞지만 이렇게.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이 고전 서적들 보면 뭐 닉팔도도 그렇고, 닉팔도는 이렇게 숙인 상태에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. 전부 슬라이스 나요. 그 선수들은 이렇게 돼도 감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클럽 페이스가 숙인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. 이게 하프 스윙.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왼손 이 아래쪽에 있는 두툼한 부분으로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. 꺾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오히려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왼 어깨가 쭉 돌아가는데, 이때 중요한 건 왼무릎이 버티지 않고 따라 들어갑니다. 따라 들어가서 쭉 몸이 전체로 돈다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다운스윙 시작할 때는 역순. 그래서 왼발 디디고 무릎 나가고 골반이 도는데, 이때 중요한 건 상체가 따라가서 버티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
그대로 팔 디디고 무릎 나가고 골반 나갈 때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, 그러니까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내려와야 돼요. 그러면 뒤쪽에서 공이 이제 이 체가 내려오거든요.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하프를 만들어요.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최초에 이렇게 올라갔던 하프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대부분 다 열리는 상태, 덮이는 게 늦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데, 악착같이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그 위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구간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리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쭉 가서 팔꿈치가 떨어지는 동작으로 오고 하프 왔을 때 이 정도, 이 정도가 됐죠. 그런데 지금 굉장히 손하고 몸하고 멀어졌죠. 근데 실제로는 크게 멀어진 건 아니에요. 이게 엉덩이가 돌았기 때문에 공간이 많아 보이는 거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임팩 순간까지 오죠. 임팩 순간까지 왔을 때는 왼무릎이 진짜 유연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펴져 있고, 왜, 힙이 다 돌았으니까. 덜 유연한 사람들은 무릎이 굽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임팩하고 더 힙이 더 돌아서 더 이상 돌지 못할 때 딱 펴지는 형태. 그래서 거의 릴리스 지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펴집니다. 진짜 유연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펴지기도 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. 여기서 펴집니다. 그리고 쭉 뻗어서 목에다 거는 형태. 피니쉬가 이루어지는 게 이 컨벤셔널 스윙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스케치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더 돌려보시고요. 제 공을 한번 쳐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백스윙을 할 때 가급적 왼 그 하체 부분에 대해서 큰 움직임이 없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면 여기서 왼손목 유지, 탑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팔꿈치 붙이는 동작.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쭉 갈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동작에 있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해 설명드린 거지, 여러분이 만약에 신체 능력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. 꿈도 꾸지 마세요.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. 제가 슬로우왕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천천히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,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한 동작을 별로 안 했는데 각 동작에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각 부분 그리고 전체 동작을 연결을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익혀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 스윙에 대한 개념을 스케치해드리느라고 슬로우 모션을 덜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슬로우 모션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명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